아, 모르는 것도 배우면은 전부 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보통 그 하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사이는 보통 그 SSD라는 그 기계를 많이 부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전에는 크면은 지금 500기가짜리 SSD를 부착을 해 놓으니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택배로 노트북에 장착하려고 좀 주문해가 지금 오늘 온 상태인데 저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한 이곳은 저 작업실이고 제가 또 자기도 하는 방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카메라가 지금 캠코더가 지금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냥 일반 디카 카메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요는 우리 내 작업하는 바로 옆에 요 보면은 여기 이제 수족관인데 요 구피가 한 100, 한 7, 80마리 정도 됩니다. 요 놈들이 아주 저를 즐겁게 해줘요. 작업하다 한 일 쳐다보면은 아유, 먹이 주려고 이 모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래 반가워하는 것이 말을 안 해도 보면 이 움직이는 거 보면 물고기도 사람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 무슨 마이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컴퓨터를 영상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사양을 높여가지고 저번에 좀 일부 부품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 카드도 보통 제가 이제 32가를 두 개를 장착했어요. 두 개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하드는 2TB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SD는 500GB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CPU를 갖다가, i5GB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인 i라 그러나? 서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파워 서프라인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전기 들어온 곳인데, 거기에는 이제 600W짜리 한 소리도 아주 안 나고, 많은 작업해도 부하도 안 걸리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픽이라는 이게 있는데, 그래픽은 영상을 아주 좋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작업할 때 조금 동영상 편성 상당히 빠릅니다. 그게 나는 750TT를 이렇게 좀 장착했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 일반 컴퓨터보다는 조금 많이 빠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따지면은 저번에 있던 컴퓨터는 그냥 뭐 세마을 같은 뭐 요거는 KTX 정도 그래 속도 빠릅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고 제가 이제 또 요 이제 컴퓨터 자체를 내가 이 행여는 그냥 뭐 일반 작업하던 미래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동영상을 주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요, VG30 캠코더 한 대하고 NX3 동영상, 요건 이제 방송용입니다. 요 캠코더는 방송용이고, 방송용인데, 요게 성능이 좋아요. 요거는 얻은 곳에서도 요 자체적으로 라이트가 달리 있어가지고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래 하고 화면은 이제 촬영할 수 있고 요 놈은 내가 이제 작업을 내 혼자서 이제 편집 작업하고 뭐 촬영용으로도 신문사에 이제 원고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이래 할 때 이제 요 놈아 요거는 그냥 스위치만 그냥 지가 알아서 막 청소해주고 이제 청소 다 했다면 지가 들어가가지고 충전실을 자동으로 충전하고 참 좋은 요도 저희는 효자죠. 효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어제 아래 주문한 SSD 요거를 제가 이제 했는데 오늘 500기가인데 요거 노트북이나 노트북이니까 요거 제가 장착하는 방법을 그 실질적으로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저 노트북 그거는 오래된 겁니다. 레노버인데 이 성능은 좋아요. 그런데 싱크패드라고 요거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조금 늦어요.
본부들 열어보면 노트북이 늦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요, 오늘 사온 게 요겁니다. 사온 요게 이제, 그, SSD라는 이제, 그런데, 뭐 아주 요, 이쪽에 하는 2부장이 왔어요. 그래가 요걸, 지금 오늘 요걸 교체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참고하세요. 이게 보면 아무나 하겠더라고요. 크게 뭐,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막 도라이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요걸 이제 빼놓고, 저 일단 노트북을 일단, 일단 해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노트북 이제 할 때에는, 자체를, 그, 기계를 정교하니까 잘 다뤄야 됩니다. 그냥, 그,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요걸 빼겠습니다. 빼가지고, 안에 물건을 모여서 놓은 게, 그렇죠. 이 기계를 보니 상당히 이쁘게 생겨요. 이 쪼개난 게, 그 성능을, 그, 성능이 보면 참 대단하죠. 저기 이제, 반도체 일부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 그걸 보니까, 뭐, 스타트? 응? 사이드? 뭐, 응? 그, 디스크, 이런 남이요. 솔리드 스타트 디스크. 반도체 디스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약자를 따가 SSD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요걸 교체하고, 교체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도라이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이거, 저, 노트북은, 레노바에서 나온 거, 싱크패드라고, 뭐, 이제, 이 성능은 좋아요. 성능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출장 가가지고 뭐 컴퓨터 이제 그 없다든가 그 컴퓨터 보통 보면은 어느 호텔에는 괜찮은데 제가 호텔 들어갈 정도로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늦어요. 늦고 뭐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일단 요 할 때는 배터리를 무조건 분리시켜야 됩니다. 배터리를 놔놓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게 합선이 된다 이러면 안에 그 물품이 다 나가버려요. 나가면 이거는 건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전원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반대 분리시켜야 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그리고 요쪽 옆에 여기가 보면 이제 여는 자리인데 다른 거 삼성 거나 이제 다른 거 뭐 LG 거나 이런 여러 군데 열어보니까 그 하드가 요 자리가 아니고, 이게 보통 이 옆에 중간에 있고, 이래 됐더라고. 요거 이제 열었는데, 요거 빼면, 요거 아마 요 자리네요. 요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하드가 들어가네. 거기에 꼭 이제 손잡이를 빼야 되겠죠? 예, 손잡이를 빼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잡아 당기면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자, 봅시다. 나오네. 그렇다고 이 무리하게 안 나온다고 세게 당기면 안 되고, 얘를 살짝 이렇게. 다루시면, 예, 나옵니다. 나오네, 요거네. 저도 이 처음 해보는 건데, 뭐,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하면 될 수 있어요. 참 이쁘게 생겼네요. 아까 그 SSD하고 요 기존에 하드하고 비슷하네, 보니까. 그리고 요 이제 케이스, 여기 커버하고 일단, 빼고 하는 걸 갖다가 역순으로 이렇게 안 잊어버리게끔 안 되면 빼는 과정을 뭐 요새는 그 스마트폰 찍어놔도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노트북에서 이 작업한 이거 갖다가 그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조립할 때 모르고 봐도 되고 도라이버 일단 이 케이스를 이 케이스가 달립니다. 케이스가 이제 케이스를 빼겠습니다. 피스 볼트가 이제 네 개가 이 지금 고정을 하고 있네요. 처음 해보니까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를 뺏겨내고 그대로 딱 이거는 컴퓨터 안에 이제 컴퓨터 안에 하드는 상당히 요거도 좀 큰데, 요거는 조그만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SSD하고 비슷해. 똑같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집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해보는데, 만일 이제 자기가 뭐든 뭐 만들든가, 안 그러면 뭘 수리를 한다나, 본치는 해가지고 해놓고 잘 되면 그 기분은 그 뭐 알아서 얻겠죠. 이거 뭐 요새 이거는 보통 여자분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아까 하드 조립된 상태로,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 아까는 볼트가 보니까, 그, 위에 되어 있던, 요거는 이제, 위에가 옆에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저거는 일종의 이제, 케이스인데, 보호막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SSD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막게끔 하기 위해서 저걸 갖다 이제, 커버 역할을 하니까 꼭, 그, 부착을 해가지고, 비스 볼트를 갖다, 조여줘야 됩니다. 구형이고, 네 개는 옆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까는 위에 쪽에 되어 있더만, 그래가지고, 일단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뭐, 저도 처음 해보니까, 조금 그, 좀, 생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 노트북 말고, 이제 컴퓨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500기가를, 그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그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메인보드가, 기가바이더라 돼가지고, 이제 기가바이더에서 다시, 그, 이제, 윈도우 7을 새로운 제가 드라이브를 깔고, 그런 이제 자료 깔고 했네. 좋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제가 저거 하고 나서 뭐, 동영상 1시간짜리를 편집할 때는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론 뭐, 부가가치가 좀 높아서 그렇게 돈을 좀, 왜냐면 좋은 기회를 좀 비싼 걸 좀 넣다 보니까 엄청 빨라요.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는 영상 작업을 예를 들어, 한 시간짜리를 한다면, 하나가 무려 한 네다섯 시간, 이래 걸렸습니다. 하다가 뜬다 보면, 오류나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향이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그랬다. 앞에 거는 제가 한 50 몇만 주고 조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이제, 그때도 뭐 좋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지금, 절반 더, 그러니까네, 한 4분의 한 3 정도 이 가격이 그보단 더 비쌌으니까, 지금은 엄청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로 그 신문사에 취재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내주고, 우리 이제 월간 신문사니까, 뭐 한 달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취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하고, 일부 사진 뺄 건 빼고 보내주고, 그래, 이제, 일부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누가 이제, 어떻게 해가 좀 해달라 하면 제가 또 작업하고, 그러고 또 제가 취미삼아 또, 동영상을 또 찍어 편집하고, 제가 주로 또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여행지에서 갔다 온 그 자료 같은 거 해가 또 영상을, 예, 만들어가지고 올리려면, 그 상당히 이제 빠르게 하니까 상당히 그, 기분이 업되요. 이제 조립 조금 시간이 걸리네. 생소, 지금 하던 것은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한번 열어, 이제 껴야만 되네. 옆에 저는 이제 고무나요. 고무가 두 개가 있고, 이 말하자면 흔들리지 말라고 아마 이 가는 패킹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핸들 고개로 집어넣어주면 들어가겠죠. 다 됐습니다. 조립해가지고 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아까 그, 하드 뺀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제, 그 손잡이도 그대로 이어주고, 다음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걸 갖다가 뭐 500기가에서 뭐, 좀 더 이제 나는 더 높은 그 용량을 교환했다 싶으면, 요새 보니까 이제 500기가 있고 1테라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1테라바이트하고 500기가 하고는 가격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250 내지 노트북에는 한 500기가 뭐 좋습니다. 충분하고. 그러고 그거 하면 분명히 이제 요거 좀 해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도 조금 그 하면 이제 메모리 카드만 조금 사양 좀 높은 거만 해주면 노트북도 엄청 빠릅니다. 이게. 그, 저기 다 했으니까 일단 장비는 이제 칩을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결합하겠습니다. 배터리 저도 오래돼가지고, 밖에 가가지고는, 그 전기 연결 안 하면, 뭐, AC를 연결하면,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배터리를 새로 구입해서 하려 하다가, 이 노트북은 이제, 지방에 뭐, 출장 가도 특별히 쓸 일 없어요. 어디 가나 하면 요새는 이제, 그, 뭐, 호텔은 같은 데는, 물론, 컴퓨터 있고 그런데, 이제 모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숙소에서 이제 작업할 때 보면은, 그, 늦어요. 늦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뭐 안 되고, 어떤 데는 가면 뭐, 요새도 XP 깔아놓고, 그, 나란 그런, 그, 모텔도 있어요. 그건, XP는 그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작업하고 이럴 때는 이제, 요거 가지고 하면, 그, 봅시다. 일단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다 돼가지고. 아, 전기가 좀 안 꼽았네, 전기를. AC를 좀 꼽아야 되는데. 다시 꼽았고, 오픈식이고. 이 빠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른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해가지고, 오픈에, 이제, 온을 식이면 상당히 조금 늦게 뜨는데, 요거는 조금, 아마 빠르지 싶은데. 그래, 벌써 뜨네요. 이래 뜨면은, 이제 뭐, 인터넷 이제 연결, 이, 막, 좀 전보다는 많이 빨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SSD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의 힘이라고, 저도 이제 처음 해봅니다. 해보니까 뭐, 잘 됩니다. 그리고, 비워서, 다, 좋은 데 쓰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 작품, 저 영상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면 저희가 편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직접 편집 수록해 하여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감사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Thank you.